애니안 TV.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공룡랜드에 나와 있어요. 우 신난다. 거대한 꼬리, 강력한 턱과 강력한 이빨을 가진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를 맞아주고 있네요. 그런데 너무 커서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안녕 친구들, 나는 티플로도쿠스라고 해. 목이 가벼워서 막 움직여. 정말 목이 길지? 정말 목이 길다. 태훈아, 지금 너 어디 가는 거야? 어디 보러 가는 건데? 앙킬로사우루스가 나! 반가워 친구들. 어우, 태훈이가 만져주니까 너무 좋은데 좀 더 좀 만져줘. 예쁘다 예쁘다 좀 해줘 부탁이야. 그렇지 그렇지 태훈아. 어우 기분 좋아. 앙킬로사우루스가 태훈이가 만져주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저기 숲속에는 트리케라톱스가 숨어있네요. 안녕 트리케라톱스. 그리고 옆에는 스테고사우루스인가? 나 스테고사우루스 아니야. 조지앙고사우루스거든. 바로 스테고사우루스보다 많은 골판을 가지고 있지만 몸집이 더 작고 느려. 그런데 잠깐만 태훈아 조심해. 괜찮아, 우리는 온순하거든. 아, 도지앙고사우루스는 온순하구나. 그 다음에 보이는 건 왠지 거대한 앞발인데요. 이게 뭐지? 너무 높고. 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바로 브라키오사우루스다. 브라키오사우루스에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발이 진짜 커요. 와, 태민이가 다가가니까 얼마나 큰지 더 실감이 나네요. 야, 밟히면 끝나겠어. 우와, 얼굴도 안 보이네. 태윤아 조심해야 돼.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쿵! 쿵! 하고 움직이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고. 빨리 와, 빨리 와. 아, 정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아, 시원하다. 고마워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래 그래. 그리고 저쪽에 웬 동굴이 있어. 공룡 발자국을 따라가 볼까? 누구 발자국일까? 우와, 동굴이다. 좀 깜깜한데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워 무서워. 하지만 조심조심 들어가 보니까, 이야, 여기에 공룡들이 가득한데. 여기에는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마이아사우라잖아. 아, 귀여운 마이아사우라. 태훈아, 너 뭐하고 있니? 알을 낳네. 귀여운데? 그리고 이것도 초식공룡들이 여기에 가득한데 육식공룡은 없나? 육식공룡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트리케라톱스 초식공룡이잖아. 맞아 맞아. 어디 한번 살펴볼까? 오, 여기 봐봐, 스피노사우루스야. 여기 원래 내 자리였어. 비켜, 안 그러면 깨물어버릴 거야. 여기 원래 내 자리였거든. 싸우지마 스피노사우루스야. 우와, 이빨이 엄청 엄청 뾰족하다. 저기 꽉 하고 깨물리면 따, 생각만 해도 무서워. 웬 코끼리지? 코끼리야, 너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육식공룡이 있어, 도망가야 돼. 맞다, 공룡랜드 안에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는데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볼까요? 고고고! 여기 조랑말들이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 있구나. 너희 뭐해? 나 당근 얻어 먹고 있지. 당근 좋아하냐? 나 조랑말인데 당근 진짜 맛있다. 야, 당근 그렇지, 그 당근. 그렇지 그렇지, 그 당근이라는 말이야. 맛있어 맛있어. 당근은 꿀맛이야. 또 있으면 더 줘봐. 우리 당근 먹고 싶거든. 당근 야 뽀로로, 너 당근 있으면 내놔봐라. 당근 없는데. 그렇지 그거 딱 당근. 당근. 그러지. 맛있어. 그런데 너네 이빨이 까매. 그러니까 이를 잘 닦아야 된다고. 야, 저 가진 거 있으면 너 줘봐. 나 당근 먹고 싶다고. 빨리 줘, 안 그러면 깨물어 버릴 거야. 야, 진정하라고. 여기. 맛있어. 그렇지, 이거야. 바로 이거야. 너무너무 맛있다. 아무튼 고마워. 와, 여기는 염소들이 있네요. 안녕 염소야. 나에게도 당근을 좀. 매 당근. 매. 아기 염소들한테도 당근을 줘야겠는데. 야, 너네 입이 왜 이렇게 빨라? 배고프니까 그렇지.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먹도록. 그렇지. 맛있어. 또 줘봐. 성격 급하단 말이야.
빨리 당근 줘. 당근. 당근. 아무래도 아기 염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아기 염소고 먹어. 빨리 줘. 저도 주세요, 당근. 대현아 조심해. 염소들이 욕심 많네. 맛있다. 어, 대현아. 앞으로 가면 깨물릴지도 몰라. 조심하라고. 그래. 우리 지금 싸납다고. 빨리 내놔. 당근. 대현아, 당근 좀 줘. 태민아. 태민아. 무서워? 알았어. 그러면 내가 대신 줄게. 아, 빨리 줘. 아, 나 아기한테 줄래. 어, 귀여운 아기야. 먹어. 고마워, 형. 매, 나 화낸다. 빨리 당근 내놔. 너 입 진짜 빠르게 움직인다. 그런데 아기 염소들이 못 먹었잖아. 어? 안녕, 조랑마라. 안녕. 나도 당근 하나 주면 안 될까? 어, 당근 줄게. 빨리 줘. 나 배고파. 얼른. 아! 아이고, 깜짝이야. 야, 입이. 야, 빨리 줘. 야, 너 이빨 다 썩었냐? 그러니까 이빨 잘 닦으라고 친구들한테 전해주란 말이야. 그런데 당근을 안 주면 나 삐졌어. 어, 삐진 거야 지금? 줄게, 줄게. 싫어. 나 한번 당근 안 주면 나 완전 삐졌어. 아, 당근 진짜로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진짜 줄게. 여기, 여기. 자, 하나 더 줘봐. 하나 더. 어, 알았어. 여기요. 여기 드세요. 그런데 이빨이 감해서 무서워. 무섭긴. 어, 여기 또 염소가 또 밥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근을. 매, 하나만 주세요. 매. 어, 당근이 먹고 싶어요. 매. 빨리 줘라. 매, 나 배고프다. 빨리. 매. 미안해, 갈게. 어서. 오, 여기에는 공작새가 있네요. 오, 하얗고 예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코딱이래요. 정말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닭 중에도 이런 예쁜 닭이 있다니. 꺼꺼래꺼꺼. 내가 좀 한미 모아지. 사실 난 수탉이다. 꺼꺼꺼. 아, 그런, 그러니? 꺼꺼꺼. 나 정말 예쁜 색깔을 띠고 있지 않니? 꺼꺼. 나는 정말 미남 중에 비남이지. 꺼꺼. 어, 안녕. 그리고 이구아나가 자고 있네요. 역시 낮잠은 꿀잠이야, 꿀잠. 아무래도 이구아나를 깨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해 볼까요? 어, 저기 처음 보는 애들이 왔네. 어우, 간지러워. 어우 간지러워. 어우, 우리는 쌍둥이 앵무새야. 피곤해. 어, 너네 누구니? 어, 우리는 애니안 TV에서 온 니들이랑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좀 잘생기긴 했지. 어때, 앵무새 중에 꽤 멋있다 보이지 않니? 네, 최고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보니까 다람쥐들이 있네요. 어, 귀여워. 다람쥐야, 한번 움직여봐. 그런데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안녕, 다람쥐.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 싫어서 그래. 나도 쉬는 중이라고. 아, 알았어. 다람쥐야, 그럼 다음에 봐. 안녕. 어, 밖에 나오니까 예쁜 꽃들이 활짝 폈네. 마치 내 옷 색깔이랑 비슷한데. 와, 예쁜 꽃과 아름다운 꽃향이 너무 좋다.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게요. 야! 우와, 이건 거대한 육식 공룡이잖아. 밖으로 나오니까 또 있어. 세미나 조심해. 오, 다행이다. 오, 강력한 이빨일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손을 넣어볼까? 안돼.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아, 이럴수가. 육식공룡이 디플로도쿠스를 잡아먹으려고 목을 꽉 하고 깨물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불쌍한 디플로도쿠스. 도와줘. 어, 이번에는 애니안이 두더지 잡기에 도전을 하고 있네요. 어, 돈을 넣고 두더지가 튀어나오려나? 두더지를 잘 잡으면 글쎄 상품을 준대요. 애니야, 나도 상품 좀 줘봐요. 허이! 애니야, 더 빨리 해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 빨간색! 불빛! 야구르지! 내 머리는 아무도 못 때릴걸! 아, 저 두더지들 잡아야 되겠는데. 더 빨리! 허이! 그렇지, 잘한다! 어우,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네요. 에이, 됐습니다. 이렇게 공룡맨들을 재미있게 구경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보로로예요. 저는 어디에 나와있게요? 바로 청주에 있는 공룡대전에 왔어요. 바로 태윤이와 태민이와 함께 말이죠. 얘들아 함께 가보자. 에, 라이크 다이노. 공룡대전 정말 재밌겠다. 설레이는데. 우와, 티라노사우루스야. 입구서부터 티라노가 있다니. 반갑다. 여기 들어온가 보니 아주 맛있게 생겼군. 우와, 저는 맛이 없게 생겼어요. 왜 그러세요? 저 그냥 구경한 거란 말이에요. 너 같은 여우는 처음 봐. 맛있어 보이니 내가 잡아먹겠다. 안 돼요. 잡아먹지 마세요. 얘들아 살려줘. 농담이야 농담. 재미있게 구경하라고. 다행이다. 그럼 저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반겨준 공룡은 바로 벨로키랍토르예요. 날쌘 도둑, 머리도 아주 좋고 재빠른, 날카로운 발톱으로 찍어서 사냥하는 무시무시한 공룡이라고요. 저 눈 봐요. 뭔가 무시무시하게 비열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 옆에서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리네요. 도와줘요, 도와줘. 벨로키랍토르가 날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를 어째,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 미안. 여기에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있네요. 대머리인 공룡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 박치기를 합네요. 신기하다. 누가 힘이 더 센지 한번 얘기해볼까? 내 힘이 더 세다고? 아니야 내 머리가 더 세. 야, 거기 북극검 한번 골라봐. 누가 힘이 더 센지 말이야. 그건 좀 곤란한데. 두 분 다 힘이 세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의 박치기를 한번 당해볼래? 아니요, 전 갈게요. 포비 어디가? 꼬리에 맞아버렸네. 아유, 아파. 그리고 저 옆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주둥이가 길쭉한 공룡이 있네요. 저리로 가야겠다. 조심조심 조용히. 태윤아, 너 뭐 보고 있는 거야? 우와, 정말 긴 공룡인가 본데? 어디 보자. 몸통이 엄청 크고 도대체 얼굴은 어디 있는 거야? 저 위에 있네요. 안녕, 포로로. 나는 지금 나무 위에 잎사귀를 뜯어먹으면서 식사 중이란다. 너도 먹어볼래? 아니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저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네요. 우와, 정말 크다. 그리고 옆으로 돌리니 육식공룡이 몰래 뭔가를 보고 있어요. 태윤아, 뭐 보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이거는 트리케라톱스인가봐요. 너 지금 나를 트리케라톱스라고 했냐? 나는 프로토케라톱스라고. 아, 그래? 비슷하게 생겨서 오해했나봐. 미안. 나는 너가 트리케라톱스인 줄 알았어. 트리케라톱스를 오해하다니, 이거 참 섭섭하구만. 뿔이 되게 달린 공룡 바로 내가 트리케라톱스라고. 어디 봐봐, 잘 봐봐. 우리는 정말 다르게 생겼어. 물론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말이야. 아,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트리케라톱스, 프로토케라톱스, 정확하게 기억할게. 이번엔 태윤이가 어딜 달려가는 걸까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와! 아우, 또 맞았어. 이거 뭔 꼬리야? 이거 거대한 꼬리 아니야?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저기 보니까 또 엄청나게 긴 공룡이네.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나는 친타우사우루스야. 우리 주둥이 공룡이라고도 하지. 우와, 친타 공룡? 중국에서 발견됐나봐요. 그럼 안녕, 딴 데로 가자. 이 공룡은 말이죠, 테리지오사우루스라고 해요. 거북이를 닮은 나토마베비라는 공룡이. 너무 키가 큰데? 이번엔 태민이를 따라가 볼까요? 태민아! 이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예요. 안녕 친구들, 나는 스테고사우루스야. 내 눈 참 예쁘지? 그리고 내 공룡 몸통을 봐봐. 몸통이 정말 정말 큰 스테고사우루스네요. 이번에도 꼬리잖아요. 이 스테고사우루스의 꼬리는 뾰족뾰족한 뿔 같은 게 달려있네. 조심해 조심해. 이번엔 또 만질 순 없이. 친구들도 조심해요.
어린이 친구들이 모여서 땅을 파고 있네요. 바로 공룡 화석 발굴 체험을 하고 있어요. 우와, 저렇게 공룡 화석을 캐는 거군요. 정말 신기한 체험인데요. 오, 옆으로 가보니까 새끼 공룡들이 있어요. 이 공룡의 이름은 바로 마이아 사우라. 안녕 안녕, 저는 아기 공룡이에요. 친구들 반가워요. 착한 어미 도마뱀이라는 뜻이래요. 정말 온순하고 무리지어서 이렇게 알도 낳고 아기를 키운다고 하네요. 우리 아가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저에겐 정말 귀여운 아가 공룡이랍니다. 맞아요, 정말 귀여워요. 만나서 반가워. 저도 반가워요. 그 다음 태민이를 또 따라가 보니까 뭔가를 보고 있네요. 우와, 익룡이다. 익룡이 하늘을 날고 있어요. 우와, 그런데 익룡이 왠지 알을 훔쳐먹을 기분인데요. 오, 엄마 공룡이 나타났네요. 이번엔 익룡이 가는 곳을 따라가 보니 오, 저기 프로토케라톱스네. 호호, 외웠지. 그 다음엔 오, 이 공룡은 뭐지? 마치 새처럼 생겼는데? 바로 헤나메크노스 우행 리엔시스. 엄청 어려운 이름이에요. 오, 이 공룡은 해남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공룡이라고 해야 될까요? 짜잔, 친구들, 애니한이에요. 애니한은 재밌는 체험을 했는데요. 바로 브라키오사우루스로 변신했어요. 짠, 이걸 눌러주니까 애니한의 몸을 읽습니다. 컴퓨터가 읽더니 짜잔, 변신 성공. 제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된 거 있죠? 손으로 움직이면서 나뭇잎도 쳐보고 친구 공룡도 왔네요. 안녕 친구야, 난 브라키오사우루스 애니안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어때요? 저 진짜 브라키오사우루스 같나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체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네 위에 앉아봤어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죠? 근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머리 위에 VR 기계를 이렇게 씌워서 좌우를 훑어보니까 우와, 이런 화면이 보이는 거 있죠? 제가 마치 정말로 공룡 세계에 가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조금 무섭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그네가 하늘 위로 올라가요. 좀 무서운데 정말 정말 재미있었어요. 바로 애니안의 화면 속에서 보이는 장면들은 저렇게 멋있는 자연경관이었어요. 그런데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오, 태윤이한테 장난을 쳤죠? 저렇게 호랑이 가면을 입에 손에 끼고 태윤이가 되게 싫어했어요. 달라고 하네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태윤아 미안해, 그냥 장난치고 싶었어. 한번 내려놔 보더니 태윤이도 한번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 싫었는지 저한테 다시 주더라고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태훈아 미안해.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